관광전세버스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 관광전세버스 이용하시면서 몇 가지 정보 팁을 알려드립니다. 1. 일정 확인. 관광전세버스를 이용하기 전에 여행 일정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출발 시간과 장소, 도착지 등을 미리 파악하면 여행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필요 물품 여행하면서 필요한 물품들을 미리 챙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빛을 막아줄 모자나 선글라스, 물병, 우산 등을 준비해두면 여행 중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식사. 관광전세버스 안에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여행 전에 식사를 꼭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히 떠나기 전에 먹을 것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4. 간식 낀 여행 도중에는 간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조과일, 두유, 물 등 여행 중 간식을 챙겨두면 피곤함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휴식. 관광전세버스 안에서는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펴고 다리를 쭉 뻗어두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를 덜 느낄 수 있습니다. 6. 승무원 봉사료. 승무원 봉사료는 출발 당일날 하루 전날까지 지정 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정보 팁을 알아보면 관광전세버스를 더욱 즐겁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행을 준비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세요.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관광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여행자들에게 더 편리하고 편안한 여행을 제공해줍니다. 하지만 여행을 더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을 알고 계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지에서 주요 명소들을 방문할 때 시간을 잘 계획해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며 관광지에서의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출발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행 중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도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언을 따르면 관광전세버스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더욱 즐거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팁들. 관광전세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위에 몇 가지 정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편안하고 원활한 여행을 위해 준비물을 챙겨가시고 출발 전에 여행 일정을 잘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간식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도 신경 쓰시면서 편안한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승무원 봉사료에 대해서도 유의하시고 출발 당일 전날 꼭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세요. 이렇게 조언을 따라 관광전세버스를 더욱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보세요.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 되세요.